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났다. 추석이기도 했으나 코로나 백신을 모두 접종했기에 편하게 만날 수 있었다. 건강한 가족들의 모습에 반가움과 그리움이 풀리는 듯 했다. 가족들과의 인사도 명절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것도 새롭게 느껴졌다. 당연하던 일상이 코로나19로 특별한 일이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안녕하세요. 따스함을 몰고 온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나무 66화입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은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었나 축축해 봅니다. 그리움이 묻어있는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말없는 말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코로나19는 많은 일들을 바꿔놓았어요. 문화공연과 군중이 모이는 행사가 사라지면서 랜섬 관람, 방콕 대창으로 대체되었지요. 우리의 일상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군요. 이제는 변화된 일상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제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뉴노멀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노래 듣겠습니다. 있는 세상 살아가
어른이 동화 하늘이 시련을 주시는 까닭 맹자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힘줄과 뼈를 피곤해 지치게 하고 그의 육신과 살갗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그의 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끔 한다. 그러고는 그가 행하는 일마다 그가 원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곤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 사람의 성질을 참고 견디게 하여 예전에는 못하던 일을 더욱 잘 해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 그대가 겪고 있는 시련은 무엇이고 하늘이 그대에게 맡기려고 하는 임무는 무엇인가? 어른이 동화 하늘이 시련을 주시는 까닭이었어요. 지금 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네요. 친정 어머니가 요양 등급을 받으셨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제가 돌봐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도 돌보고 싶고 방송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도 시련이라면 시련이겠죠. 거북이의 빙고 노래 듣겠습니다. 좋은 생각, 10월의 종, 한정아.
지난해 10월 이따금 베란다 난간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댕, 댕, 오묘하게 마음을 울렸다. 무슨 소리지? 어머니가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다.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동그란 무언가가 보였다. 난간을 두드려 소리를 낸 범인은 바로 모가 열매였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모가는 바람에 흔들릴 적마다 우리 집 베란다에 부딪혔다. 나는 가끔씩 들리는 이 소리가 점점 마음에 들었다. 모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울림을 듣노라면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경비실에서 가지를 쳤는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아쉬운 마음마저 들었다. 댕, 댕 하는 소리는 절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같았다. 도시 외곽의 아파트에 사는 나에겐 이런 소리를 들을 기회가 적었다. 뜬금없이 찾아온 모가 소리는 고즈넉한 절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해주었다. 나에게 있어 모가는 가을을 알리는 10월의 종이었다. 나는 아파트 화단에 심긴 모가나무의 삶을 그려보았다.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리고 나에게 10월의 종으로 다가와 그윽한 울림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햇살을 받고 비바람을 견뎠을까. 또다시 찾아올 10월을 기다린다. 나 역시 올 가을에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싶다. 또다시 찾아올 10월을 기다린다. 좋은 생각에 10월의 종이었습니다. 정말로 산사에 온 것 같군요. 푸르름과 함께 나무의 향기는 편안함으로 나를 데려가지요. 모가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하니 도시의 삭막함이 더욱 다가오는군요. 이럴 때는 꽃한송이 키우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 노래 듣겠습니다.
오경이의 일기. 시어머니도 결혼해서 온 나도 사용하던 부엌이다. 좀 더 편리하고 깔끔하고 나에게 맞는 부엌을 갖고 싶었다. 고치려고 생각한 것은 오래전이었으나 마음만 먹었지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실행하려고 한다. 신랑과 딸은 약속이 있어서 아들과 이케아에 갔다. 이케아에 장식된 부엌은 럭셔리했다. 가전제품과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냉장고 모두가 멋있다. 마음에 드는 부엌의 사진을 찍고 길이를 재고 물건을 어느 위치에 놓아야 효율적인지도 알아보았다. 원하는 것을 취하고 선택하고 새로이 만드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다. 돈이 드는 이유 말고는. 잠깐의 쇼핑으로 집에 오자마자 4시간 동안 잠을 잤다. 쇼핑하면 너무나 피곤해서 쇼핑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진작에 알았더라면. 예쁜 부엌을 만들면 그릇도 바꿔야겠어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들으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나무 66화였습니다. 기술의 한영진 선생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여러분 사랑합니다. back